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청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강이 경골이라 그러죠. 장강이 뼈의 피로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강이 하면 경골이고 피로골절이면 피로골절. 피로골절이 스트레스 골절이에요. 스트레스 골절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스트레스 프랙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복습을 하냐 그러면요. 이게 영상 보다 보면 이게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보다가 보면은 저 위에 있는 이거 흰 거 이거 클릭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클릭하다 보면 이걸 또 보기가 또 힘들어요. 귀찮아지고. 그래서 이 피로골절은 제가 그냥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리즈가 길지는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두 개만 보면 되니까 혹시 1편을 안 봤다 하더라도 이거 보면 바로 되게끔 그냥 빨리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그래서 정의는요.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뼈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긴 골절로 실금이 가는 거예요. 실금. 이거 완전 골절이 아니에요. 이렇게 실금. 웃을 때도 우리가 하하하 웃는 거 있고 완전 실룩실룩 약간 웃는 거 있죠. 실룩실룩 하듯이 이거 실금이 가는 거예요. 뼈 완전 골절 아닙니다. 미세 골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스트레스 골절은 같은 말이에요.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에 따른 구분을 하는 거죠. 후내측, 정강이 뼈의 후내측이 있고 전방, 앞쪽이 있는 거죠.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발생 부위는 주로 경골의 후내측이 많아요. 뒤쪽이 많아요. 뒤쪽 안쪽이 많아요. 여기 뒤쪽 안쪽이 많은데 특히나 위쪽에도 생겨요. 위쪽에도 생기고 중간에도 생기고 밑에도 생겨요. 귀골에도 가끔씩 생겨요. 귀골에도 여기 생기기도 해요. 귀골에도 모르고 넘어가요. 귀골은 생겼는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으면 보이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위에도 많이 생겨요. 위에 생기면 꽤 아파요.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외래 보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이런 피로골절이 꽤 많이 와요. 갑작스레 남자분들도 그러는데 등산 갔다 왔다 갑자기 아프더라. 최근에 조금 이렇게 출근하면서 많이 그렇더라. 출장이 많았다. 그런데 아파요. 근데 MRI 찍어보니까 여기에 피로골절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운동 선수들은 확실하게 여기가 많아요. 밑에 쪽에 원이 3분의 1 쪽에 제일 많다. 후내측입니다. 뒤쪽 내측 여기가 제일 많다 라고 이야기하죠. 원인은 역시 적절한 휴식 부족이에요. 휴식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살을 빼야 되잖아요. 갑자기 살을 빼야 되면 살을 빼야 되는데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운동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뛰죠. 매일매일 뛰고. 근데 뛰는 거 괜찮은데 뛰는 게 힘든데 자전거도 괜찮은데 줄넘기 뛰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많이 한다든지 등산을 갑자기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휴식 부족하면서 골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의 강도 빈도 등이 갑자기 증가할 때예요. 갑자기 훅 내려갈 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줄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줄넘기 2주하고 아파져. 2주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이 보통 이걸 보고 믿기 힘들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줄넘기 1주밖에 안 했어. 근데 웬 갑자기 골절이냐.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피로골절이라서 좋아지니까요. 증상은 보통 여기 밑에가 아프면 밑에가 아프겠죠. 아니면 위가 아프면 위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아프면 정강이 뼈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통에 눌러보면 아파요. 꼭 눌러보면 아프죠. 달리기나 점프 동작 시 심하죠. 당연히 심하겠죠. 누워서 쉬면 좋아져요. 안 걷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고 의자에 앉아있고 푹 잠을 자면 와 깜짝 잠깐 졸았네요. 자, 복습 끝났어요. 간단하죠? 복습이 끝났습니다. 치료죠, 치료. 치료는 이제 후내측이냐. 자, 그래서 후내측이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후내측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생기는데 해부학적으로 압박력을 받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수술적 치료,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집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8주간에 복소 안정으로 운동 복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달 정도면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달이에요, 두 달. 골절이 생기고 아무리 미세 골절이라 하더라도 뼈가 금이 갔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한 달 만에 복귀는 안 돼요. 보통 두 달 정도 있어야 된다. 두 달 휴식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전방에 피지골에 골절이 생기면 전방은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전방 앞쪽은 골절 부위에 장력이 많이 가요. 장력. 뒤쪽은 여기는 압박력이거든요. 그래서 압박력은 눌러주니까 좋은데 여기는 서로 장력이니까 당기는 힘 때문에 여기가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골절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요. 앞쪽은 나중에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전방 피지골은 조심하자. 흔하지 않지만 조심조심. 일반적인 치료는 우리가 일단 아픔 보조기 하는 게 좋아요. 보조기. 뭐 여기 보조기 아니면 무릎을 쏴주는 보조기, 발목까지 같이 잡아주는 보조기 등등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 깁스까지는 하지 않아요. 통깁스하고 막 여기서까지 통깁스하고 다 통깁스하고 너무 과하죠. 보조기 정도 하시면 좋아집니다. 보통은 어쨌든 골절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뭐가 원인이냐. 보통 알아요. 최근에 운동을 많이 했다, 달리기 많이 했다, 멀리뛰기 많이 했다, 높이뛰기 많이 했다, 줄넘기 많이 했다, 갑작스럽게 안 하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5kg씩 많이 뛰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많이 뛰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한 게 있어요. 피크친 게.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 신체 활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운동을 하고 있으면 다 끊어야 돼요. 보통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 나 탁구를 계속 치고 싶은데, 탁구를 치고 싶은데 미세골절이 왔어요. 축구를 하고 싶은데 미세골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하면 너무 우울해요. 갑작스럽게 막 삶이 그냥 피폐해지는 것 같고, 이 앞으로 내가 두 달, 석 달 동안 축구를 못한 거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최소 3에서 6주 쉬어야 돼요. 최소 3에서 6주. 3주는 좀 짧고 6주까지 쉬어야 돼요. 6주까지 쉬어야 됩니다. 달리기 하면 안 되죠. 뛰면 안 되고 축구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 종아리. 종아리 근육. 이렇게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예, 스트레칭 하는 거 뒤에 영상에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집신 신고 남학신 신으면은 이거 골절이 금방 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골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 시절에 어떻게 골절이 안 생겼겠어요. 신발도 안 좋은데 터벅터벅하게 이거 골절이 많이 왔죠. 신발 안 신고 다니는데 그러면 발바닥 다 찔리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 생각만 해도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문명이 감사하기 따름이죠. 자,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특히나 너무 딱딱한 신발 있죠. 그런 신발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운동화 중에 폭신폭신한 거 또 찾아보시고 에어 같은 거 들어간 거 등등을 잘 찾으셔가지고 신으면 좋아질 거예요. 또 훈련하고 있는 그 선수들 있죠. 선수들은 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돼요. 다음 주에 시합이에요. 시합 당연히 나가면 안 되고 두 달 뒤에 시합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나간다기보다는 좀 석 달까지는 석 달 뒤 시합을 위해서 조금 쉬는 거죠.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석 달 뒤 시합을 놓쳐요. 또 뛰고 3주 만에 뛰고 6주 만에 뛰게 되면은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휴식을 꼭 하자. 훈련 일정 조정을 해서 미뤄야 돼요. 건너뛰어야 돼요. 뭐 한 대회를 한두 개 또는 세 개까지 건너뛰는 그런 공감함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학부형들이랑 선생님, 지도자, 이거 선수들 간에 다 이렇게 조화가 돼야 돼요. 누구 한 명이라도 너무 앞서 나가려고 이거 뒤에 꼭 나가야 돼 하게 되면은 골절 부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만성으로 가요. 만성 가면 계속 아파요. 그냥 몇 년간 아프고 계속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꼭 처음에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병원에 오시면 치료하셔야 되겠죠? 일단 약을 처방 받아요. 소염 진통제 약을 잘 먹고 또 냉각치료. 병원에 오시면 냉각치료가 따로 있어요. 그냥 얼음 주머니 가지고 하는 거 말고 냉각치료 그런 거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충격파 치료는 하지 마세요. 충격파. 충격을 당당당당하게 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골절 부위가 더 골절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충격파 치료하고 더 아프더라. 왜냐면 골절 부위니까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충격파 치료는 제한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도수치료. 도수치료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 정강이 근육, 아킬레스건, 햄스트링까지 다 풀어주게 되면은
부드러워지겠죠. 더불어서 주사치료. 주사치료. 이런데 골절 부위에 주사치료 하면은 아무래도 골절 힐링이 좀 더 빨리 도움이 되고 또 근육에 염증이 생겨요. 골절이 생기면 근육이나 힘줄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골절 회복에도 좋아지지만 이런 근육과 힘줄의 염증도 같이 좋아져요. 부하와 관련했던 염증도 좋아지기 때문에 힘줄의 염증, 근육의 염증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사치료도 같이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재활치료예요. 재활은 중요하죠. 체중 부하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물속 걷기가 좋아요. 아쿠아로빅 있죠? 아쿠아로빅 좋고 수영도 좋아요. 수영장 가서 수영장 하시면 무릎에는 부담이 없어요. 부하가 걸리지 않으니까 좋더라. 그리고 고정식 자전거. 그냥 집에 있는 실내 자전거가 좋아요. 실내 자전거는 아무래도 갔다가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언덕배기도 가야 되고 밑에 가야도 많이 걷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실내 자전거, 헬스장 실내 자전거 그런 건 좋죠. 살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살은 빼야 되는데 피로골절이 생겼으니까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물속 걷기, 헬스장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이 있는데 무중력 러닝머신이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찾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단계적으로 좀 걷고 달리기까지 하면은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요. 무중력 그런 달리기가 있습니다. 또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이죠. 그거 스트레칭 하는데 스스로 힘들면은 재활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를 배워서 같이 하세요. 자, 그리고 복귀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재활 운동은 통증 없는 수준에서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더 아프기 때문에 살살살살. 내가 오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되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근육통이 생기고 커져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또 못하고 1, 2주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스포츠 복귀는 언제 하느냐? 정기적인 병원 검사를 통해서 결정하세요. 스스로 나가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다 눌러봐야 돼요. 압통이 있는지 종아리 근육 다 정강이 근육 다 만져보고 괜찮으면 그때 복귀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말자. 예방입니다. 예방. 과도한 활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당연히 운동도 적절하게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갑자기 5km를 달리기 시작하면 아프니까 오늘은 1km, 내일은 2km. 그래서 2km 또 한 일주간 유지하고 그 다음 3km.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해서 5주에 걸쳐서 5km까지 뛰기. 줄넘기도 하루에 한 번씩 갑자기 뭐 300개, 500개 하지 마시고 하루에 했으면 뭐 100개 했으면 며칠 쉬었다가 또 100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 2주가 되면 200개. 3주가 되면 300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세요. 그래야 안 생겨요. 신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아야 돼요. 큰 발이 있다 그러면 인솔 같은 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에 잘 맞아야 하며 활동에 적합한 신발이 필요하다. 신발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특히 평발 같은 경우에는 발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평평한데 발의 족구 무게를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아무래도 발에 피로가 덜 걸리거든요. 족구를 지지할 수 있는 신발은 병원에서 진료보실 결정하세요. 그냥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인솔 등의 깔창을 같이 깔아야만이 평발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냥 신발도 그냥 딱딱한 운동화보다는 그냥 편한 신발이 있어요. 러닝화 또는 농구를 한다 그러면 농구화 여러 가지 에어시리즈 등등을 해서 잘 신어보세요. 자기한테 맞는 신발이 있어요. 꼭 찾으셔야 돼요. 많이 신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신발 신어보고 저 신발 신어보고 다 신어보면은 어떤 신발이 좋은지 알아요. 자, 크로스 트레이닝 하죠. 크로스 트레이닝.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운동 강도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하게 확 점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운동을 저충격 운동을 분산시켜주는 크로스 트레이닝. 그건 또 이제 뭐 샵이라든지 피트니스, 헬스장에서 그런 상담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뼈의 강도 유지를 위해서는요, 음식이 중요하거든요. 칼슘, 우유, 멸치, 단백질 다 이런 것이 중요해요. 밥만 먹으면 안 돼요.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김치 말아 먹고 된장찌개 먹으면 안 돼요. 칼슘, 우유, 멸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식사를 균형 잡히게 잘 하시고요. 적절한 운동을 잘 하신다 그러면 뼈의 강도가 유지가 됩니다.
뼈의 강도가 유지가 되어서 이런 정강이 피로골절 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다 보셨는데 쉽죠? 복습까지 다 했어요. 자, 이 편에서 종합을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영상 준비했겠죠? 당연히 영상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이 피로골절은 정강이 위쪽에도 생깁니다. 중간에도 생기고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원이 3분의 1 경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내측 부위가 가장 많이 생기고 앞쪽에도 생기긴 하는데 앞쪽이 생기게 되면 예후가 별로 안 좋아요. 이 같은 경우는 앞쪽이 생겼죠. 그냥 앞쪽이 생기게 되면 장력. 장력이라는 것은 텐션이라고 그러고 서로 땡기는 힘이에요. 서로 땡겨지는 힘 때문에 여기가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고 후 내측이 생기면 압박력, 압축력이 생기기 때문에 잘 붙어요. 아무래도 뼈가 부러지게 되면 서로 붙는 힘이 압박력이 생겨야 뼈가 잘 붙잖아요. 그래서 후 내측은 잘 붙고 앞쪽은 잘 붙지 않는다. 그래서 장력의 반대말은 압축력, 압박력이 되겠습니다. 자, 부목증후군과 간별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부목증후군은 신스프린츠라고 해요. 이렇게 앞쪽에 생기기도 하고 부목증후군이 후 내측에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간별이 어려워요. 비슷하잖아요. 앞쪽에 생기는 우리 골절과 피로골절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세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은 정강이 뼈에 생기는 미세한 골절이고요. 정강이 부목증후군은 근육에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뼈는 아니에요. 꼭 구분하실게요. 구액증후군은 잘 오지 않으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죠. 꼭 두 개 구분할게요. 피로골절은 뼈, 정강이 부목증후군은 근육의 문제입니다. 뼈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강이 보조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기를 해주게 되면 골절 부위에 피로도가 낮아지겠죠. 보조기가 흡수를 해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조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무릎 이렇게 정강이 위쪽에 생기게 되면 이런 보조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보조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적절한 보조기는 병원의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속 운동이 좋다고 그랬죠. 아쿠아 운동입니다. 다들 박수치고 너무 좋아합니다. 물속에서 운동하니까 좋아요. 그런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대신에 정강이 피로골절 부위에 압박력이 안 가해지잖아요. 충, 쿵, 쿵 하는 충격이 안 가해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고 살도 뺄 수 있고 좋죠. 상당히 좋은 운동이 아쿠아 운동이 됩니다. 무릎 관절염에 특히 좋다 그래요. 관절염에 꼭 해보세요. 수영장 있으면. 이런 신발 좋죠. 나이키 에어 조단입니다. 꼭 이 신발을 신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를 한다 그러면 발목 인대를 잡아주니까 좋고요. 또 쿠션이 있으니까 정강이 피로골절 또 부목증후군에 좋겠죠. 이런 신발도 발목과 무릎을 같이 잡아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어맥스 나이키 에어 시리즈죠.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쿵쿵 했을 때 흡수력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풀 에어맥스가 있고요. 또 뒤에만 있는 에어맥스 시리즈가 있겠죠. 전체냐. 꼭 에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 이 러닝화인데요. 나이키 그 인빈시블이라는 그런 신발인데요.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이라는 뜻이에요. 인빈시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천하무적처럼 생겼나요? 요즘 최근에 러닝화는요. 앞쪽이 이렇게 많이 들려있어요. 이렇게 농구화는 좀 안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면 많이 들려있죠. 특히나 에어맥스 시리즈도 예전에 95년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모양처럼 보여요. 이건 97입니다. 97 에어맥스지만 모양은 비슷하지만 앞쪽이 살짝살짝 더 들려요. 그래서 뛸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이 좀 들려요.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러닝화는 더 앞이 들려있죠. 점점 배 모양이 되고 있어요. 배. 우리가 배에 보면 어때요? 앞에가 이렇게 들려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직각으로 떨어졌죠. AMX는. 근데 이 인빈스블은 어때요? 뒤에도 배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배 모양, 배가 되고 있어요. 배가. 점점 가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뒤쪽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이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갔을 때
잘 띄어지고 뒤로 갔을 때도 충격이 잘 받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러닝했을 때 충격수를 가장 잘 받아주더라. 그래서 무릎에 정강이 뼈에 충격을 잘 잡아주니까 이런 운동화를 잘 보시고 꼭 이거 신으라는 게 아니라 내 신발들 잘 착용을 해보세요. 본인한테 맞는 신발을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하셔야죠. 이렇게 벽에 기대서 한쪽 무릎 구부리고 한쪽 정강이부터 딱 펴야 돼요. 무릎 허벅지까지 일자로 만들어서 한쪽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쭉 펴지죠. 쭉 당겨지는 아킬레스 스트레칭. 그리고 또 이렇게 까치발. 까치발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운동도 됩니다. 종아리 운동. 이런 것까지 같이 해보세요.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되고 종아리 아킬레스 스트레칭에 도움이 돼요. 이런 것도 좋아요. 밴드를 이용해서, 세라밴드 등을 이용해서 당겨주는 거죠. 쭉 당겨주면 쭉 늘어나죠. 이런 것도 좋죠.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 여자분은 상당히 잘해요. 잘하는데, 남자분들은 이런 거 힘들어요. 여기까지 잘 되지가 않죠. 이거 안 되면,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면은 나중에 이거까지 될 거예요. 노력하다 보면 안될게 없어요. 한 번씩 하루에 10분만 스트레칭 한다 그러면 종아리 튼튼해질 거예요. 크로스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바꿔서 해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뭐 수영, 이런 자전거, 뭐 스키, 뭐다 좋아요. 사이클링. 이런 것들은 유산소 운동이 되고요. 이런 운동은 유산소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힘을 길러주고 요가 필라테스는 뭐 그런 유산소는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필라테스 하면서도 유산소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헬스장 가면 누가 이렇게 자전거만 타요. 이런 운동도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죠. 그래서 꼭한 운동만 고집하지 말고요.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은 꼭 종아리도 튼튼해지고 정강이 부목증후군이야? 정강이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이 안 오고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운동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마음에 드셨죠? 이해 속속 되셨나요? 정강이 피로골절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조기에 받으셔야 돼요. 너무 오래되면은 진단 시기 놓쳐가지고 만성 피로골절로 갑니다.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MRI 빨리 찍어가지고 검사를 빨리 받고 하십시오. 그래야 좋아하는 운동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뛰셔야죠. 그날을 위해서 운전병이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